선생님, 저 기초적으로 어떤 질문이 와서 자유한국당 조직강화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기상대책위원장, 김영준 위원장, 사무총장 제가 지금 10여일 동안 정말 훌륭하신 분 모시려고 3호 출연가 아니라 5호 출연, 19호 출연 중입니다. 그중에서 거의 이제 특위위원으로 활동해 주시겠다고 결심하신 분이 한 분이 중요한 분이 있으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이 아직 마지막으로 결정을 못 하셨는데 저희는 반드시 꼭 모셔야 되고 모시고요. 끝까지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전원책 변호사이십니다. 우리 전원책 변호사는 우리 보수의 이 새로운 가치 노선에 대해서 적고 공존 해주실 뿐만 아니라 특히나 보수 재건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희 이 조직강화 특별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혁신과 변화를 담아내는 인적 혁신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전원책 변호사가 정말 적임자라고 판단하고 지금까지 기상대책위원장과 제가 수차례가 아니라 수십 차례 접촉하면서 계속 얘기를 나눠왔습니다. 전전하께서 여러 가지 사정이 물론 개인적으로 있으시겠죠. 그런데 이 보수 재건의 큰 대의에 반드시 동참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렇게 설득하고 있고 막바지에 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머지 위원분들도 이 전원책 변호사처럼 보수 재건의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담대한 자유한국당의 변화와 혁신을 권인해 주실 분으로 지금 접촉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도 오늘 내일도 확정을 해서 제가 국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 조직강화 특별위원회는 정말 당의 명운이 걸려있다라고 깊이 자각하면서 과정에서 철저한 공정을 기할 것이고 공정은 이 세 사람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이외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과정을 철저하게 공정하게 관리하실 분들과 선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철저한 공정의 과정을 거쳐서 결과는 우리 당이 정말로 이 그간의 여러 과오들을 씻고 새로운 변화, 이 새로운 변화의 출발선에 섰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느끼실 수 있도록 조강특위 활동을 하고 누차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강특위는 공정과 변화를 핵심 캐치프레이즈를 잡아서 우리 당이 정말 새롭게 출발하는 데 모든 신경을 다해 다 바칠 것으로 맹세합니다. 오늘 이제 손원책 변호사 이제 사실 제가 또 다시 가서 찾아뵙고 우리 김병민 비대위원장님을 철저하고 할 텐데 저희로서는 전원책 변호사와 이제 마지막으로 접촉 중에 있는 분들이 꼭 보수 재원의 대의에 동참해 주시리라고 믿고 끝까지 끝까지 저를 해나갈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명단은 이제 바로 전 변호사께서 마지막 수락을 해주시면 다른 분들도 연이어서 바로바로 조원특위 위원 명단을 발표하고 전체 7명이 완성되면 즉각적으로 조항특위 첫 번째 회의를 시작했던 그 과정을 통해서 약속드린 대로 12월 말까지 저희 조항특위 활동을 마무리 줘서 당연히 정말 새로운 변화의 출발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계획을 함께 이상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원래 지금 이제 이분 전원책 변호사 같은 경우는 완전 확정자가 치겠다는 이런 차차 생각이 안 들고 이게 지금 와서 이런 거예요. 일단 저희로서는 확정되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전 변호사님이 대기에 뜻을 같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오늘
발표를 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 싶어서 비대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우리 전원책 변호사께서도 거꾸로 저희 대신 저희가 접촉에 꼭 모시려고 하는 분들과 긴밀하게 연락 중입니다. 전원책 변호사. 저와 비대위원장 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대로 원칙에 들어오셔서 우리 반에 이 조직강화 팀의 활동에 공정성을 담보하고 결과적으로 담대한 변화를 담아내고 같이 해나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많이 지금 막바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